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. 지금 이곳 평택 미군 험프리스 기지에 이제 막 트럼프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입장 바로 시작 직전입니다.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에 대한민국에 국빈으로 방문하신 트럼프 대통령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이 새로 이전한 미군 기지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의미 있는 날이고 역사적인 날입니다. 또 오늘은 한미연합사가 창설된 지 39년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더욱더 뜻깊은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두 정상의 만남이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계기를 만들어 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Is that a quote?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. Defect manager, Mr. President, will carry on. Yeah,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한미 장병들, 특히 우리 미국의 장병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피 흘린 진정한 친구입니다. 여러분은 우리 한미동맹의 아주 든든한 초석이고 또 한미동맹의 미래입니다. 함께 우리 한반도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갑시다.